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네, 아나토맨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자, 오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아치를 어떻게 하면 좀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운동은 뭐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발에 통증이 있거나 뭐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고요. 특히 자주 뛰시는 분들, 러너분들 있죠? 그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독자분들이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평가인데요.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내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전에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처럼 선 상태에서요, 몸을 가볍게 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눈을 감고요, 지금 체중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한번 느껴볼게요. 자, 그래서 왼쪽에 쏠리는지 오른쪽에 쏠리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체중이 계속 오른쪽에 쏠리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 체중이 오른쪽에 쏠린다라고 하면 왼쪽 발을 트레이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체중이 왼쪽에 쏠린다라고 하면 오른쪽 발을 트레이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 체중이 어디에 쏠리는지 알았다면요, 그대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스쿼트인데요. 이거는 하셔도 좋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스쿼트를 넣은 이유는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어떻게 몸이 바뀌는지 그걸 좀 더 확연히 보여드리고자 제가 스쿼트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제 체중이 어디에 쏠리는지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제 발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어떻게 체중 이동이 올바르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스쿼트를 한번 볼게요. 자, 스쿼트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자, 밑에서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지금 아래쪽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관찰력이 좋으시다면 자, 엉덩이가 내려갈 때 그 중간 범위에서 골반이 자,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일부러 이런 동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들기도 어렵고요. 제 자연스러운 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심이 가신다면 구독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스쿼트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가장 초보자 분들은 1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좀 다리에 근력도 있고 발의 기능도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1, 2단계 건너뛰고 바로 3단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가로아치를 인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끼 발볼부터 엄지 발볼까지 이어져 있는 먼 쪽 가로아치에 집중을 할 거예요. 먼저 운동하고자 하는 쪽 다리를 앞으로 내주시고요. 체중의 80% 정도를 앞발에 두실게요. 그런 상태에서 뒤꿈치를 드실 건데요.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 있었을 때는 이 가로아치가 쫙 퍼진다는 느낌으로 힘을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꿈치를 들으셨을 때는 이 가로아치가 활처럼 올라온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가로아치에 힘을 빼주시고요. 올라올 때는 가로아치의 긴장력을 최대한 만들어서 활처럼 팽팽하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꿈치를 올릴 때 가로아치를 쭉 살려주시고요. 뒤꿈치를 내렸을 때는 가로아치가 쭉 퍼지도록 해주세요. 자, 다음은 2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요. 먼저 발가락들을 다 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 내내 발가락들이 땅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발가락을 계속 든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발가락을 계속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바로 뒤꿈치입니다. 뒤꿈치를 들었을 때 그냥 일자로 드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 안쪽이 비틀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뒤꿈치 안쪽을 앞에 보여주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 쓸 것이 총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로는 가로아치의 모양, 두 번째로는 발가락의 펌, 세 번째로는 뒤꿈치의 안쪽 돌림,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옆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발가락을 핀 상태에서 바닥에 뒤꿈치가 닿았을 때는 가로아치를 쫙 펴주시고요. 뒤꿈치를 들었을 때는 가로아치를 쭉 살려주시면서 동시에 뒤꿈치를 쭉 안쪽으로 비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운동은요, 무릎의 움직임까지 추가를 할 겁니다. 다리를 앞뒤로 벌려주신 다음에 체중의 80% 정도를 앞발에 두세요. 그런 다음에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주시는데요. 계속 뒤꿈치를 들고 계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도 계속 펴고 계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는 가로 아치가 쭉 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어날 때는 엄지 발볼을 누르면서요, 뒤꿈치가 안쪽으로 비틀린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는 가로하체를 쭉 퍼지게 하고요, 올라갈 때는 엄지 발볼로 땅을 밀면서 뒤꿈치를 안쪽으로 비틀려 주세요. 아마 발가락이 계속 땅에 닿으실 텐데 발가락은 땅에 닿지 않도록 계속 펴고 계셔야 됩니다.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과 뒤꿈치를 계속 든 상태에서 내려갈 때는 가로하체를 쭉 퍼지게 해주고 올라올 때는 엄지 발볼을 누르면서 안쪽 뒤꿈치를 비틀어 주세요. 운동이 끝났으니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겠죠? 자, 몸을 간단하게 털어주시고요,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이 제가 운동을 하기 전이고요, 오른쪽이 운동을 한 후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한 중간 정도 가게 되면 저 왼쪽, 즉 운동을 하기 전 쪽에서 무게중심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쿼트입니다. 왼쪽이 운동하기 전이고요, 오른쪽이 운동을 한 후입니다. 자, 바텀 자세에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체중 이동이 오른쪽에만 쏠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왼쪽에도 체중이 고르게 분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뭐 색다른 운동은 아니죠. 단순히 뒤꿈치를 내리고 드는 운동인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운동의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더구나 이 발은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아주 중요한 감각들을 뇌에다 올려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각들이 뇌에 올라가서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구나, 내가 지금 균형이 무너지는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구나,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발의 감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치가 선천적으로 무너지셨거나 족저근막염이 있으시다면 이 운동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세트, 몇 회 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구독자분들이 운동을 하셨을 때 다리와 발이 아닌 목이나 어깨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무조건 멈춰주세요. 그때부터 쉬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와 발에 집중을 하시되 다른 부분에 보상작용이 들어간다, 그 보상작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세트업 횟수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